6월 오늘이 6일인가요? 6일인지 5일인지 아마 6일인 것 같은데 뭐 6일이든 5일이든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 하락장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 종합주가는 2018년도 1월 1일서부터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는 1년 내내 주식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자, 거기에서 돈이 되는 종목은 대북주밖에 없다. 대북주에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 3월달서부터 6월달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손실 중입니다. 왜? 지난번에 6월 12일날 북미 회담 끝나기 전에 전부 다 팔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직 대북 호재가 끝나지 않았으니 하락장에서 마감이 되고 추가 반등권이 올 때 다시 추격 매수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추격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종합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오니 전부 다 손실이죠. 개별 종목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올라올 때까지 이제 손가락 빨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이 나도 절대 손절을 치지 않을 종목만 매수하면 때가 되면 다시 또 반등권이 오면서 수익이 나오기 마련이다. 자, 앞서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적게 먹더라도 전업 투자를 해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1년 2년 동안 돈이 되는 종목을 손실이 오더라도 손절 없이 분할 매수를 들어갈 것인가, 그 두 가지 전략 중에 한 가지는 분명히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도 밥도 안 되면 주식시장에서 돈 못 봅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코스피 종합주가, 코스닥 종합주가에 대해서 삼성전자 하락장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벌써 3회에 걸쳐서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렸죠. 이번 주는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급락이 올 것이다. 급락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물론 미국 무역전쟁에 의한, 미국 무역전쟁 갖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다 알고 있는 악재다. 그 악재가 이미 해소됐다. 뭐 이러면서 앉아가지고 애널리스트들 개미들 끌어당겨가지고 다 팔아먹은 거예요. 다 속인 거죠. 증권사 TV 방송하는 그 애널리스트 그 방송사들 개미들한테 다 눈탱이 쳐가지고 다 팔아먹었어요. 여러분들 공중파 TV 물론 전부 다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라고 하면 한국경제TV에 나오는 모든 애널리스트나 방송의 특성상, 아니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아무튼 뭐 더이상 얘기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니TV, 뭐 모든 방송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몇십 프로만 믿고 몇십 프로는 믿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 방송 갖고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저께도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3일에 거쳐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급락이 올 것이다. 급락 왔죠. 내일도 급락이 올 것이다. 또 급락이 왔습니다. 이날도 제가 동영상으로 또 녹음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금요일날 장은 무조건 주가가 추가 급락이 올 것이다. 추가 급락이 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주가가 움직이게 될 것인가? 추가 급락이 오더라도 밑에 꼬리를 달고 올 확률이 거의 100%다.
99% 100%다. 그렇게 종가가 마무리되고 끝날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는 분은요, 제 이야기를 듣고 이 구간에서, 저는 이 구간에서 분명히 반도권이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리 전날 여러분들한테 시황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무조건 추가 급락이 오면서 밑에서 꼬리를 달고 종가가 끝날 것이다. 그랬을 때 다음 주 바로 내일 모레 무조건 주가는 반등권이 와야 정상이다. 여러분들이 이날 미역 무역 전쟁 갖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제가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오늘도 한번 볼까요? 오늘도 한번 보면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렇게 해서 이거 자 외인 자금 5일간 1.7조 매도 자금 이탈 빨라지나 며칠 전에도 이런 거 무진장 많이 나왔죠. 얘네들이요 선수입니다. 얘네들이 선수예요. 그렇잖아요. 1.7조를 매도할 정도면 이게 개인입니까? 달러 강세와 미국 무역 분쟁 등 악재가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셀 코리아가 당분간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잠시 숨 고르기를 끝낸 뒤 외인의 재유입이 시작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지금 셀코리아잖아. 지금 여러분들 막 무섭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는 무조건 급락이다. 급락인데 무조건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된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근데 뉴스에는 1.7조 매도했다고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는 무조건 반등권은 일단 줘야 됩니다. 반등권을 줘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그런데 이 무조건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장에 무조건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데 만에 하나 못 올라간다. 찔끔찔끔 안 빠진다. 엄청난 급락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무조건 기술적인 반등이 와야지 정상입니다. 안 오면 이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그저께 이날 제가 분석한 시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밑에 꼬리를 달고 엄청나게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하다가 밑에 꼬리를 달고 어느 누군가는 강하게 매수를 들어갔다. 그 이유가 있다. 1.7조가 떨어지는데 매도 셀코리아가 나오는 이 와중에 어떤 놈은 여기서 강하게 매수를 들어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제 예측이 왜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까? 이건 지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거 믿지 마시라고. 선물 옵션이나 해외 파생 상품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런 확신이 있으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주식 선물도 2조 이상 매도, 당분간 팔자세 지속 전망, 실적 장세 땜 반전 가능도 예측, 이거를 분석이라고 하고 앉았습니까? 미친놈들. 자 이렇게 투자 이렇게 분석하는 거 지나가는 개도 하겠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가 그 근거 자료 여러분들한테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저께 목요일날 제가 시황 분석을 해드린 그 자료인데요. 동영상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잠시 한 3분 정도 재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매수 하신 분들, 자, 종합주가가 이때까지도 견뎠는데 여러분들 계좌는 지난번에 손실이 있었던 것보다 더 손실이 더 많을 겁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오늘 더 큰 피해를 보고 야 이거 잘못하면 반대매매로 날아가겠다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제의 하락장보다 오늘의 하락장이 더 크죠.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자, 내일장에 특정 구간에서 꼬리를 달고 올라와서 종가가 마감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내일, 만약에 주가가 내일 틀림없이 하락합니다. 이거는 100% 하락합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왼쪽의 수익률을 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제가 경제학 공부를 한 놈도 아니고 무슨 교수 생활한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런 사람들 저하고 금융투자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교수라든가 꽤나 이름 있는 사람들 지금 유튜브에서도 수십만 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이론 싸움을 하면 제가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질 수밖에 없죠. 실전 투자하면 제가 백전백승 이깁니다. 자, 이 금융투자는요 실전이 이제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금융투자를 할 때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렇게 발표되는 뉴스나 공시나 이런 거에 연연해 가지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항상 남들한테 뒤통수만 당하는 겁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제 분석은 정확합니다. 내일 무조건 하락합니다. 내일 무조건 하락할 것이고요. 하락했다가 지난번처럼 이제 꼬리를 달고 오느냐, 꼬리를 달고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 꼬리를 달고 올라오다가 다시 주가가 하락 마감해서 끝날 것이냐는 내일 장 흐름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 확신하고 있는 건 내일 더 하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이 주식시장, 금융시장, 파생시장에는 절대 변하지 않는 불문율이라는 게 있다. 그걸 다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엔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주 말씀드리죠. 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좀 봤을 텐데 어쩌다가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번 적중할 수는 없다. 저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일 또 다시 강한 하방 압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자, 꼬리를 달고 다시 밑에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꼬리를 달고 짝꿍둥이로 주가가 마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일은 그냥 그 상태로 끝납니다. 그 상태로 끝날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무조건 반등이 와야 됩니다. 이제 하락을 했으면 다음 주에는 무조건 반등이 와야 돼요. 반등이 오지 않으면 추가 급락이 강하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게 불문율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게 불문율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내일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장 초반에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일부 회복을 하면서 주가가 종가의 마감이 끝나느냐 그럴 확률이 높고요. 중대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 내일이라도 중대 구간을 깨고 내려가서 회복을 못하면 무조건 내일도 급락이 올 수 있고 다음 주 초에 무조건 반등이 와야 되는 구간에 반등이 못 오면 추가 급락이 강하게 올 수 있습니다. 확률은 반등권이 올 확률이 있다. 확률이 이게 변하지 않는 법칙이기 때문에 물론 그 법칙이 깨질 수도 있겠죠. 깨질 수도 있는데 그게 깨진다면 급락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건 엄청난 급락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건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그거를 뭐 흔한 말로 블랙스완? 근데 그거는 이번에 오지 않을 것이고요. 내일은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서 마감이 떨어지고 다음 주 초에 무조건 반등권을 잡아야 됩니다. 잡아도 쉽게 이 구간을 돌파는 못한다. 왜? 순서가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하락하고 다시 추가 하락하고 다시 추가 상승을 하고 직전 정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장에 제가 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시황 분석을 해드리고 내일은 무조건 오전장에 하락할 것이다. 오전장에 강하게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정 구간에서 꼬리를 달고 그렇게 그냥 꼬리를 달고 그냥 종가가 끝날 것이다 라고 시황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정확하죠. 꼬리를 길게 달고 어제 종가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중대한 구간이다 라고 제가 미리 힌트 드렸고요. 앞으로는 제가 시황 분석을 당일날 미리 예측을 안 드립니다. 제가 예측을 드리는 게 이게 다 돈이거든요. 어제 1,000만 원을 만약에 제 분석을 믿고 앉아가지고 선물을 매수했고 만약에 1,000만 원어치를 갖다가 콜 옵션을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1,000만 원 배팅했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못 먹었어도 700만 원은 먹었습니다. 30분 만에. 그러면 1,000만 원 배팅했으면 700만 원을 먹는 구간입니다. 이게 엄청난 수익이고 이게 제 분석 하나하나가 다 돈이죠. 저는 10번 진입하면 10번을 다 먹는 단 한 번의 실수가 없는 그런 시황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왼쪽의 수익률이 지난 2년 동안의 자료로 여러분들한테 다 입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분석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리 분석을 제가 해놓고 오픈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왜? 이게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단지 저를 찾아오셔서 큰 돈을 벌고 싶은 분들한테는 실시간 리딩을 할 것이고요. 분석 자료는 2, 3일 후에 여러분들한테 녹음 자료이기 때문에 당일날 녹음한 거기 때문에 뭐 속일 수 없잖아요. 항상 후속타로 제가 자료를 올릴 생각입니다. 자, 큰 돈을 버시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주식으로 인해서 나는 이거 주식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올라오지 않아서 기다리지 못하겠다, 좀 투자 방법을 바꾸겠다
매일매일 하루에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자본금에 따라서 1억이면 하루에 몇백만원 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나는 돈을 챙기고 싶다, 그런 지식을 배우고 싶다, 그렇게 매일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제 방송 리딩을 들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판다몰 카페가 있죠. 돈이 없다라고 해. 제가 방송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제가 방송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제 몸뚱아리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방송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제 지식 갖고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손실을 보고 앉아가지고 시리에 빠지고 심지어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저한테 지난 세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쪽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몸뚱아리가 안 좋아도 방송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여태까지 안 했는데 그런 분들을 더 이상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방송 결심을 했습니다. 방송 결심을 다시 했고요. 아마 곧 전업투자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금이 없어서 카페에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받기도 어렵고 그런 분들한테 희망이 없죠. 그런 분들은 이 판다몰 카페에 오셔서 이 판다몰 카페 활성화에, 이거 수익사업하는 카페 아닙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이 카페가 나중에 활성화가 돼서 이름 있는 카페가 되고 많은 글이 올라오게 되면 당연하게 광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 광고 수익 또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려고 자산사업을 하는 그런 카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카페에 오셔서 글 하나하나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유튜브의 클릭 비용만큼 똑같이 드립니다. 일개 개인이 어마어마한 전세계의 거대 기업이 주고 있는 그 광고 클릭 비용만큼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드린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저를 따르는 분들한테 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 그리고 제 개인적인 금융수익금, 그 금융수익금을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있고요. 물론 큰 돈이 아닙니다. 지금 클릭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카페가 활성화가 되면 분명히 그것 또한 짭짤한 부수입이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애들 치킨값도 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튜브 광고 클릭 비용 숫자만큼 클릭 보너스 100원의 KS 페이가 적립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페이를 현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고요. 자, 돈이 없으시고 성공을 하고 싶으시고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잘못돼서 내가 깡통을 찼다, 재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 카페 회비도 내기 어렵다, 추천 비용도 받기 어렵다 그러신 분은 이 카페에 오셔가지고 글을 쓰십시오. 자,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의 정성이 제 눈에 자주 비치는 분은 제가 음으로든 양으로든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